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DT라고 하는 Value Driver Tree라고 하는 가치 동인 트리, 다른 말로는 가치 동인 요소라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DT는 크게 보면 KPI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물이자 액티비티입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기업의 최종 목표 또는 핵심 성과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인과관계를 트리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뒤에 트리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이런 형식입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드릴다운해서 계속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가치 동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활용 목적은 기업의 전략 기획이나 사업 계획, 성과 관리 등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CSF나 KPI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걸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VDT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KPI 도출 순서를 간단하게 보면 기업 전략을 먼저 정의를 하고 기업의 전략이사 되겠죠. 기업의 전략이 수립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 정의되고 그 다음에 VDT를 분석하고 설정을 합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핵심 요소가 정의가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KPI를 도출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DT에 대한 그 액티비티를 보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액티비티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치 동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즉 밸류 드라이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각 드라이브를 야기시키는 아이템들 그래서 가치 속성들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고 VDT를 확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성과 지표로 전환하는 이런 액티비티가 VDT에 수행하는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단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굉장히 명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가치 동인 분석에서는 밸류 드라이버에 대한 프로세스, 기업의 부서 간 또는 개인 간 또는 개인이라고 하면 직급의 높낮이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형성되죠. 그런 상하관계에 대한 프로세스, 어떠한 이벤트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가치 속성들이, 아이템들이 도출되게 되는데 그런 속성들을 도출한 다음에 속성 간의 관계를 트리 형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이때 전략적 연계성과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도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MEC하냐 또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속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출된 속성들, 가치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VDT를 확정하게 되고 이제 조직별 또는 개인별 VDT 운용 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집중해야 되는 요소들, 드라이버별로 집중해야 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핵심 업무 중심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성과를 도달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전환하게 되고 그게 이제 CSF 및 전략 맵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핵심 드라이버별로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KPI 또는 측정 산식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그 산출물 또는 그 도구가 되는 게 바로 VD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VDT에 대해서 흐름을 보시고 또 유사한 게 이제 PDT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P는 퍼포먼스라고 해서 성과 동인 요소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물론 아울러서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서 알아두시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